자, 여러분, 지금부터는 조선의 18대 임금, 현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현종은 효종의 아들이죠. 근데 이제 우리가 현종하면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은 이제 예속 논쟁 이거밖에 없죠. 여러분,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유교에서는 그 유교에서의 어떤 그 이념, 사상을 현실에서 어떤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예법, 이 예가 되겠습니다. 뭐 장례를 어떻게 치를 거냐, 제사를 어떻게 지낼 거냐, 홀례를 어떻게 올릴 거냐,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예법이라고 하는데, 당시 이제 이 예법을 둘러싸고 이제 주요 정치 세력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죠. 사실 이게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인조가 나중에 이제 세장가를 갖게 됩니다. 현종의 할아버지죠. 근데 이제 인조가 이제 세장가를 가는데 44살에 나중에 이제 자이대비 조씨라고 불리는 그 여자와 이제 세장가를 가게 됩니다. 15살.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근 30년 가까이 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인조의 계비였던 이 자이대비 조씨는 사실 자기 아들뻘보다도 나이가 적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들뻘이었던 효종, 그다음 이제 어뭐 그다음 이제 며느리가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 있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예속 논쟁이라고는 이런 그 논쟁이 있게 된 겁니다. 사실 이제 현종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아버지 효종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. 뭐 그때 이제 예속 논쟁, 제1차 예속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. 우리 조선의 예법에는 보통 이제 장자가 죽었을 때인 그의 어머니가 3년 상복을 입는 게 원칙이고, 그다음에 이제 차자가 죽었을 때는 어머니가 1년 상복을 입는 게 원칙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서인들은 이 자이대비 조씨가 마땅히 아들뻘이었던 효종의 장례식 때 1년 상복을 입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했고요. 근데 이제 또 다른 한 축인 남인은 아니다. 이 왕실의 예법과 일반 사대부 가문의 예법은 다른 것이 아니냐. 그래서 비록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장자와 같은 큰아들과 같은 예우를 해야 된다. 그래서 마땅히 큰아들처럼 3년 상복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. 라고 해서 이제 둘이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1차 예속에서는 서인의 1년 상복설이 당시 이제 채택이 됩니다. 자, 여러분, 이로부터 한 15년이 지났습니다. 이제 나중에 이제 현종이 죽기 바로 몇달 전에 이제 현종의 엄마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었습니다. 그때도 이 현종의 할머니 뻘이었던 이 자이대비 조씨가 또 살아 있었거든요. 그럼 이 자이대비 조씨가 며느리상에 이 며느리 장례식에 9개월 상복을 입는 게 옳으냐, 1년 상복을 입는 게 옳으냐,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서인과 남인 사이에 또 2차 예속 논쟁, 이게 이제 벌어집니다. 요때는 또 이제 남인의 1년 상복설이 채택이 되죠. 그래서 이제 15년 간격으로 이제 현종 때 바로 이 당시 이제 주요한 어떤 정치 세력이었던 서인과 남인 사이 이렇게 두 차례 예속 논쟁이 있었거든요. 현종 시대는 사실 예속 논쟁으로 시작해서 그냥 예속 논쟁으로 끝난 그런 시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예속 논쟁의 시대, 현종편이었습니다.